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그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브라운딸들 SD 크로스 실루엣으로 발매한 마징가 Z와 그리고 그레이트 마징가 두 개를 같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 2018년 12월 8일에 했습니다. 가격 행가로 각각 1500엔씩 마징가 Z 1500엔, 그레이트 1500엔 합쳐서 3000엔. 근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스타일은 인피니티 스타일이 아니라 좀 더 원작 애니메이션 같은 스타일인데 SD답게 조금 더 이제 대포름에 되어 있는 형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 와중에 어느 정도의 분할 잡아줬고요. 약간씩의 SD커는 사용하지만 그렇게 이질감이 크다거나 많이 어렵거나 하지는 않은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 줄까 합니다. 진짜 놀란 게, 와, 저는 얘들 크로스 실루엣이라길래 당연히 다른 프레임 갖다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얘네 이 단품 하나 가지고 다 재현하는 게요. 심지어 프레임은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 SD 스타일 크로스 실루엣 전부 다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직접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SD 크로스 실루엣의 마징가 Z와 그리고 그레이트 마징가 외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Z 먼저 볼까요? 기본적으로는 SD 특유의 느낌을 살리고 있으며 크로스 실루엣답게 지금 팔다리가 좀 늘어나 있고 관절들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마징가 특유의 입 그리고 눈 그리고 이 파일더까지 재현이 되어 있고 가슴에 이 빨간 색깔 브레스트 파이어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분할이 되어 있고,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부 파츠에 보이시겠지만 글로스 인젝션, 와, 광택까지 SD에다가 광택까지 살려놓을 정도로 정성을 들인 SD 중 하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잘 보면은 파츠들의 파츠 분할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레이트 역시나 이제 기본적인 거는 Z와 비슷합니다. 분할도 비슷하고요. 프레임과 일부 파츠는 동일한 걸 호환하고 있기 때문에 형태도 비슷한 부분도 맞습니다. 하지만 디테일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머리 파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좀 닮아 보이지만 입 빼고는 다 달라요. 파츠 자체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도 해줄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눈 부분은 실입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회색깔까지도 실인데 스티커 사용량은 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맛은 뭐 있습니다. 이질감도 그렇게 크지 않아서 꽤 자연스럽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입부분에도 검은색의 실이 있다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뭐 내가 그냥 부분 도색하는 게 좀 편한 공간이니까 그냥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귀 부분의 뿔 부분 파츠 분할되어 있고 전신에 도포되어 있는 검은색과 이 파란 색깔 파츠에는 글로스 인젝션. 와우, 깔끔합니다. 글로스 인젝션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요. 놀랐습니다, 이건 좀. 그리고 손가락 자체의 디테일도 꽤 높은 편입니다. 해서 이런 좀 마디마디 약간 돌기가 있는 형태 이런 것도 재현해놨고, 다리 부분 Z는 좀 심플하죠. 디테일이 그렇게 대단한 게 없어서 상당히 심플합니다만 게이트 자국이 크게 남지도 않고 꽤 좋았습니다. 발까지 디테일 자체는 되게 심플한 형태죠. 그리고 그레이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머리 부분 자세히 보면은 눈매가 좀 다르기 때문에 파츠가 좀 변경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은 똑같은 파츠, 동일한 파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파일더 같은 경우는 이쪽은 그레이트 좀 세워져 있는 느낌이죠. 뿔처럼 서 있는 느낌, 화려합니다. 귀에 있는 뿔도 각져서 이제 위를 향한 느낌과 그리고 뒤통수, 몰드가 좀 추가되어 있는 뒤통수의 형태도 깔끔하게 재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슴매 V자, 이거 깔끔합니다. 그리고 몸통 전체적으로는 어깨 부분이나 일부 파츠 빼고는 일단 상체 가슴과 골반은 Z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조인트가 좀 달라지거나 디테일이 좀 달라졌죠. 조금 더 뾰족한 느낌의 그레이트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전면부에서 봤을 땐 동일한 파츠 같지만 이런 식으로 좀 실이 들어가는 부분, 무릎에 이거 스티커거든요. 스티커가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좀 디테일이 다릅니다. 특히나 뒤에서 봤을 때는 그레이트는 날개가 달려있는 형태, 이제 비행이 기본이다 보니까 날개 달린 형태로 해서 좀 파츠가 변경되었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라고 하면은 이 복부, 골반 위쪽 여기에 클리어 파츠를 사용한다는 거고 그 안에 홀실을 이용을 해서 빛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꽤 영롱하게 되어 있죠. 이거는 동일하게 파일더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Z의 파일더, 안쪽에 홀실 덕분에 반짝반짝한 그런 캐노피 볼 수 있고 역시
그레이트도 역시 캐노피 부분에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엔 가동을 한번 살펴볼 텐데 가동 이쪽도 좀 특징이 있습니다. 역시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이다 보니까 목 부분 움직이는 거, 좌우 꺾이는 것도 그렇고 들어 올리는 거, 숙이는 거 등등 아주 다양하게 해줄 수 있고 어깨 부분, 볼 관절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안쪽에 관절이 뽑혀 나오면서 앞뒤 가동 아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드는 것도 아주 크게 할 수 있죠. 팔꿈치, 이렇게 90도 정도 꺾이는 형태의 팔꿈치 가지고 있고요. 허리 부분 역시 볼 관절 활용하고 있어서 자유롭게 꺾고 움직이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이 특징인데 원래는 기본적인 건 볼 관절인데 되게 가동률 별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골반 안쪽이 뽑혀서 내려오는 기믹이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운 다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꽤나 깔끔해서 보는 맛도 있고 움직이는 맛도 있어서 재밌습니다 좀.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도 단일 관절이죠. 기본적으로는 90도 딱 꺾이고요. 발목 안쪽으로 꺾이는 건 꽤 크게 꺾이는데 바깥쪽으로는 좀 제한적입니다. 뒤로 뻗거나 뻗으니까 빠지네요. 뒤로 뻗거나 굽히는 거 어느 정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그레이트와 제트는 가동률이 똑같습니다. 이 무장을 보기보다 구성 및 기믹을 먼저 그냥 한 번에 싹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트부터 먼저 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인 동일 사양, 일단 둘 다 편손이 들어 있습니다. 제트와 그레이트가 이쪽은 같은 파츠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걸 이용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악수하는 포즈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편손의 활용 방법, 이거 말고도 다양한 포즈를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들어있는 게 이 로켓 펀치용 이펙트 파츠입니다.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살짝 연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만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역시 팔꿈치를 뺀 다음에 이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로켓 펀치 재현할 수 있겠죠. 이 이펙트 파츠는 그레이트에는 없기 때문에 Z에 있는 걸 호환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있는 게 바로 이 Z 스크랜더. Z 스크랜더는 허리 파츠까지 같이 들어있고요. 이쪽에 이 다이아 모양의 이건 노란색은 실이고 그리고 뒤쪽에 날개 부분에 실, 좌우에 스티커가 들어가는데 이쪽은 내가 원하는 스티커를 골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번개치는 느낌이냐 아니면은 Z의 느낌이냐 살릴 수 있고요. 이 뒤쪽에 스러스터 부분, 이쪽도 스티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렇게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분리한 후에 이쪽 허리 파츠 자체를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제트 스크랜더의 장착이 완료됩니다. 꽤 깔끔하죠? 느낌도 좋고요. 이 상태에서 제트 스크랜더 기본 기믹 중 하나가 이렇게 빼면 날개 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뺀 날개를 뒤집어서 장착을 하면 느낌이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고속 비행을 하는 느낌의 마징가가 완성이 됩니다. 나름 이제 파츠 방향 가지고도 느낌도 제대로 살려주네요. 그리고 그레이트는 당연히 마징가 블레이드 들어가 있습니다. 단색이고요. 그냥 주먹 손에 이렇게 들려주기만 하면 마징가 블레이드 완성이 됩니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거 말고도 썬더브레이크 손가락 사대질. 이렇게 썬더브레이크 사용하는 포즈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손가락 자체의 디테일이 좀 높은 편이라 생각해서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당연히 등 쪽에 있었던 스크램블 대쉬도 떼어낼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일반 그냥 뛰어다니는 형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스크램블 대쉬 자체의 스러스터 부분 빼고는 스티커가 적용되는 부분은 딱히 없고요. 역시 이쪽도 날개의 방향을 바꾸면 자, 이렇게 고속 비행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깔끔하죠? 네, 그레이트 마징가의 무장 중 하나가 이 그레이트 부메랑이었죠. 가슴에 있는 V자를 떼서 손에다가 쥐어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타이트하게 고정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그냥 들고 있는 정도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 이번엔 공통 기믹 파일더 오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냥 심플하게 꽂혀있는 파일더 빼기만 하면 됩니다. 나 이거 분할됐다는 게 더 소름이었어요. 진짜로. 자, 각각의 파일더입니다. 마징가 Z의 후보 파일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접혀있는 거 당연히
펼 수 있겠죠. 이쪽은 클리어 파츠 안쪽에 역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빛 반사용 실이 들어가고 앞부분에 헤드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부분 이렇게 스티커 들어갑니다. 깔끔하고 그리고 이 프로펠러 부분은 그냥 심플한 디테일로 스티커 처리되어 있어요. 형태 자체는 깔끔하게 재현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뻐요. 뒤쪽에 있는 디테일도 꽤 신경을 썼습니다. 거기다가 잘 보면 이 3mm 조인트입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베이스 전시도 가능해요. 이쪽에 그레이트 쪽 파일더입니다. 역시 캐노피 부분 재현되어 있고요. 이 주황 색깔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실입니다. 스티커가 좀 양이 있지만 붙이고 나면은 이질감이 엄청 크진 않아서 다행이더라고요. 아래쪽은 좀 심플, 많이 심플합니다. 호버 파일더에 비하면은 상당히 심플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나름의 형태 재현은 깔끔합니다. 자, 그럼 공통 기믹, 또 하나의 공통 기믹 SD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SD가 아니라 이건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 상태인 거예요. SD 프레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기존의 건담과는 다르고 이 둘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팔 빼고요. 그리고 팔꿈치 자체를 관절을 빼주고 그대로 꽂아 넣으면 보이십니까? 팔 완전 축소된 거 마찬가지 다리 쪽 빼고 관절 빼고 그대로 다시 집어넣으면 SD화가 진행됩니다. 거기다가 허리 한번 쑥 집어넣어서 허리 고정시켜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바꿔줄 때 이 머리 부분에 눈 파츠도 바꿔주게 됩니다. 이쪽을 이렇게 앞으로 빼서 이 눈을 SD 눈으로 바꿔주게 되는데 눈매가 묘하게 다릅니다. SD 눈이 이쪽이 더 커요. 눈매가. 해서 이걸로 그대로 교체를 해줍니다. 짠! SD 프레임 완성! 키가 완전 작아졌어. 그레이트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이따 키 비교하면 이렇게 돼요. 그레이트는 한 가지 포인트가 다른데 허벅지에도 날개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냥 넣으려 그러면 날개가 걸려요. 그래서 외장을 빼서 이 날개를 뒤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SD 형태의 완성이 됐습니다. 프레임이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기존의 건담은 프레임을 SD와 크로스 실루엣 아예 프레임 자체를 바꿨어야 되는데 내부 구조가 궁금해집니다. 이쯤 되면 자, 이쪽이 안에 들어가는 마징다에 들어간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입니다. 이쪽이 일단 길쭉한 형태고요. 이게 일반 이 건담에 쓰였었던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과는 사이즈가 좀 같긴 한데 형태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가장 신기했던 부분은 얘는 손에도 프레임이 있단 겁니다. 지금 이거 손입니다. 손 약간 엄지손가락 같은 디테일이 있죠. 그래서 손 자체에도 프레임이 있고 거기다가 각진 건담 쪽보다는 좀 원통형이 많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건담 같은 경우는 이걸로 아예 막 외장 다 떼고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도 이건 참 신박한 것 같아요. 허리를 눌러주고 그리고 팔꿈치를 빼고 집어넣고 무릎 관절 이렇게 빼고 집어넣고 이러면은 길이 자체가 완전 달라지면서 이게 SD 형태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절반 딱 잘라보면은 이게 진짜 신기했어요. 와, 이거를 그냥 건담에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구조로 각지게 만들어서?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 근데 이제 건담과는 다른 게 이제 몸통의 구조죠. 예, 건담 쪽은 이 몸통 그대로 쓰기에는 아마 건담 몸통이 너무 작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허리도 좀 더 얇을 것이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죠. 좀 더 근데 아이디어나 이런 개발을 통해서 좀 시간이 지나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SD 크로스 실루엣으로 발매한 마징가 Z와 그레이트 마징가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품질이 높습니다. 특히 프레임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고 재밌습니다. SD로 빼다 꼈다 하는 거 원래 기존의 건담은 이게 완전 프레임 교체니까 되게 불편하고 좀 귀찮다는 느낌도 있었는데 이건 되게 쉬워요. 되게 재밌습니다. 앞으로 저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다른 슈퍼로봇도 나올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빠바시! 네, 여러분 리뷰 재밌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히 프레임의 이 퀄리티 상당합니다. 약간 각지게 만들어서 건담에도 어떻게 못 써먹을까? 참 신기하거든요. 참 재밌기도 하고 건담 것도 이렇게 좀 해주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점 만점을 줬죠. 외형도 그렇고 가동이나 기믹도 특히 기믹 부분 이거는 뭐 10점이 부족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놀랐어요. 무장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재현을 해준 게 또 괜찮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 10점입니다. 여러분들 그 마징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SD 스타일은 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하시더라도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한번 조립을 해보시면 와 재밌다 일단은 이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강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빠빠심!